우리 몸에서 인대라는 것은 그 뼈와 뼈를 연결해서 관절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구조물인데요. 십자인대는 우리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십자 모양으로 서로 가로지르는 두 개의 인대가 있어서 전방과 후방 십자인대라고 나누어져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무릎 속에 있는 인대 구조물로서 대퇴골과 경골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앞쪽에 있고 후방 십자인대는 뒤쪽에 있습니다. 전방과 후방 십자인대는 서로 그 주행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의 경우는 무릎이 뒤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요. 전방 십자인대는 반대로 무릎이 앞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십자인대 파열은 우리가 일상 활동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고 대개의 경우에는 농구나 축구 같은 과격한 무릎을 사용하는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혹은 교통사고 같이 큰 충격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염좌와 같은 그런 경미한 손상과는 다르게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은 많이 붓고 통증이 심해서 잘 걷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상 무릎 관절과 비교해 보아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을 때는 대퇴골에 대해서 경골이 앞으로 빠지는 전방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은 경골이 뒤로 빠지는 후방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환자인데요. 이렇게 이학적 검사를 해보면 무릎이 앞으로 빠지는 전방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에서의 MRI 소견인데요. 후방 십자인대의 경우 이렇게 검게 정상적인 소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방 십자인대는 파열이 되어서 그 형태와 색깔이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초기에 극심한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2주 내지 3주 정도 경과되면은 그런 통증과 증상들이 많이 소실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었을 경우에 자연 치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대개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십자인대의 기능은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십자인대가 파열이 된 상태로 방치되게 되면은 우리가 운동을 할때 불안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골과 연골판과 같은 다른 구조물들이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르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무릎에 조기 관절염이 발생하게 돼서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었을 때 하는 수술은 재건술입니다. 이 과거에는 봉합술을 시도해 보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새로운 인대를 만들어주는 재건술이 표준적인 치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십자인대 재건술할 때는 뼈의 적절한 위치에 터널을 뚫고 인대를 넣어서 견고하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십자인대가 파열이 된 모습이 수술 후에는 이렇게 재건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십자인대 재건술 이후에는 며칠이 지나서 통증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퇴원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재활치료는 병원을 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집에서 혼자서 적절한 운동과 재활법을 배워서 지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적절한 재활 과정을 거쳐서 6개월 내지 9개월이 경과되면 일반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격한 운동을 할 때에는 다시 재파열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